복싱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웨지 거리가 정말 안 나요. 샌드웨지 치면 맨날 60m, 70m예요. 좀 거리 늘리는 방법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만약에 공이 가운데 있을 때 이게 56도 웨지인데 56도 웨지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런데 공을 보통 오른쪽에 놓고 치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픈이 되면 이거는 56도가 아니라 뭐 58도, 59도, 60도까지 될 거예요. 근데 옥스윙은 이 상태에서 싹 세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럼 세워버리라고 하는 상태에서 가운데로 오니까 오히려 클럽 페이스가 닫혔죠. 근데 옥스윙은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스퀘어로 만들려고 하니까 일단 로프트는 56도보다 서는 형태가 돼요. 그럼 일단 거리는 멀리 가겠죠. 그러면 야 로프트가 섰는데 멀리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똑바로 치면 왼쪽으로 감겨서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옥스윙은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안쪽으로 빼고 바깥쪽으로 치는 푸시 드로우의 형태를 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윙보다는 백스핀 양도 줄어들 수가 있고 거리를 더 낼 수 있는 파워풀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웨지 샷은 여러분들이 약간 백스핀이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플레이하시는 그런 골프장 그린에서는 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그 그린 자체가 매우 소프트하거든요.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 85m 안쪽으로 빼서 쳐주면 쭉 올라가는데 그림자 한번 보세요. 이 지금 56도 웨지를 치는데도 지금 이렇게 푸시드로 형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100m까지 찍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이거 90m 치거든요. 그러니까 100야드 정도 치는데 자 한번 더 무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세워놓고 안으로 빼서 더 무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탄도 올라가는 거야 뭐 웨지니까 그런다 치고 자 여기서 뭐 똑같이 100m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보통 치는 것보다 한 5에서 10m 정도가 더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옥스윙으로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거나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가면서 빵 치니까 정타도 안 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이 왼쪽에 있으면 공이 깎여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왜? 끌고 들어오는 동작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을 가장 편한 자세로 칠 수 있는 건 오른발에 두고 안쪽으로 빼서 바깥쪽으로 쳐주면 쭉 보면 여기에서 지금도 푸시 드로우가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떨어졌을 때 한 95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치는 것보다 5에서 10m 정도가 지금 더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이번에 좀 세게 쳐볼게요. 좋습니다. 이것도 뭐 웨지는 뭐 더 친다고 더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딱 100m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웨지 거리를 늘리고 싶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컨벤셔널 셋업 말고 옥스윙 셋업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인아웃 스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아웃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오른발 안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직후방으로 빼는 게 아니라 우회전 시키고 때려서 우측으로 날아가서 돌아오게 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컨셉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이 상태에서 낮고 길게 빼는 게 아니라 바로 등 뒤쪽으로 잡아 빼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푸시드로우 그리고 센터로 잘 떨어지고 있죠? 딱 보니까 지금도 101. 얼마나 정확해.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지 거리가 안 나는 분들은 이 옥 셋업을 응용을 하시게 되면 컨택도 좋아지고 기본적으로 클럽별 이 거리 차도 획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